집에 빙처럼 꽃 팥이 뿌려놓은 게 이제 조금씩 올라왔네요. 이 뒷산에는 개나리는 다치고 이제 잎사귀가 무성한 저기에는 쌀이꽃 앞에 보면 더 있어요. 주위로 한번 볼게요. 감돌 일어났어. 쌀이 꽃입니다. 이거는 돌단풍. 돌 사이에 이렇게 우리 집 들어오는 정원에 돌단풍 꽃입니다. 안녕. 이틀 전에 비가 오고 나서 심어놓은 감자 이제 싹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터놨어요. 감자 싹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감자가 올라왔습니다. 옆에 조그맣게 여기 제일 많이 올라왔네.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제 조금씩 올라와 있죠. 감자 심어놓은 게 이제 올라오고 이제 앞쪽으로 두 고랑 심었어요. 이렇게 앞쪽으로. 앞에 이쪽으로 볼까요? 이거는 이제 좀 크면 원추리 나는 꽃이 피죠. 원추리 앞에 이제 심으려고 밭 갈아놓은 거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 열흘 있으면 이제 꽃이 나오죠. 올해는 꽃은 안 심고 팥이나 콩 등을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는 옥수수 이렇게 씨앗 뿌려놓은 게 겨울로 왔습니다. 옥수수에 이게 옥수수 앞에 쫙 다 옥수수 심어놨어요. 옥수수 이제 심어놓고 나중에 수확하면은 이게 쪄놓고 또 냉동실에 놔뒀다가 겨울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엄니가 옥수수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도라지 있던 것도 도라지 다 캐서 지금 나 몰래 해서 먹고, 이 부추는 계속 자라고 있죠. 부추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한번 뜯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요 밭에는 갈아 엎지 않는 이상 부추는 계속 이렇게 한 4, 5년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추입니다. 부추. 저 위에 쌀이 꽃들도 지금 많이 피어있어요. 쌀이 떼들이 많이 있어요. 하얀 게 저 쌀이 꽃입니다. 쌀이 꽃. 이제 호박이나 이제 오이 모종 나오면은 심어놓으려고 여기다 이제 호박하고 오이하고 심어놓고, 오이는 이렇게 넝쿨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놔두고, 저 뒤쪽에는 또 강낭콩, 줄 강낭콩 심을 겁니다. 네, 올해는 옥수수를 많이 심어놨어요. 제가 3월 27일부터 여주 쿠팡 물류센터로 출근하면서부터 반일을 많이 모아두어드려서 오늘 쉬는 날이라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저기 앞쪽으로 가서 또 뭐가 올라왔나 한번 볼게요. 오늘은 좀 날이 좀 그래도 좀 맑네요. 엊그제만 해도 황사 때문에 뿌였었는데 좀 내려갑니다. 여기 심어놓고 남은 감자 있어갖고 그냥 이렇게 그냥 비닐 안 치고 심었는데도 감자가 싹이 올라왔네요. 감자 싹입니다. 감자.
여기 앞에는 이제 열무심은 열무 싹 올라온 거예요. 열무순 올라온 거. 이거는 고추 심어놓은 겁니다. 이제 여름에 겉절이 해먹으려고 이렇게 심어놨어요. 상추 씨뿌려놓은 게 이렇게 올라왔네. 상추 이렇게 쫙 씨뿌려놓은 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침이 지금 7시라 새소리도 들리죠? 열무 이렇게 쫙 심어놨어요. 잘 올라왔네요. 이게 비 안 올 때는 물을 아침 저녁을 줬었는데 비 한 번 오고 나니까 쭉 올라왔어요. 이 앞에 이건 뭘까요? 이 앞에 이건 뭘까요? 이거는 시금치 뿌려놓은 거예요. 씨 뿌려놓은 게 올라가 있어요. 잘 올라갑니다. 이 앞에다는 저 들깨 씨 뿌려놓은 게 여기 조금씩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살짝 모양을 갖추려고 하네. 보면은 들깨 씨 뿌려놓은 게 여기 쫙 있어요. 이게 크게 되면은 나중에 솎아서 다시 심고 할 겁니다. 예, 여기 또 앞에는 이제 여기다 고구마 심으려고 이제 두둑 만들어 놔서 멀칭 해놨어요. 앞쪽으로 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고랑 만들어 놓고 저 앞에는 대파가 벌써 대파 씨가 벌써 올라와 있죠. 저렇게 컸어요. 대파 씨가 저렇게 올라와서 좀 있으면 대파 씨 받아야 됩니다. 저거를 이제 씨 받고 나서 밑동가리 이제 뚫는 싹둑 잘라놓으면은 다시 또 대파가 올라와요. 뿌리를 뽑기 전까지는 대파가 쑥 올라옵니다. 저렇게 그 옆에는 또 이렇게 대파 씨 이제 뿌려놓은 거예요. 조그맣게 이제 올라와 있죠. 파 씨 뿌려놓은 겁니다. 저기 앞에 지금 다른 데는 벚꽃이 다 졌는데 앞에 보이는 게 저 왕벚꽃나무입니다. 왕벚꽃나무 벌써 색깔이 틀리죠? 이제 거기다 이제 발에 색이 발했네요. 왕벚꽃나무 엄청 크죠? 저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니까 벌써 50년이 넘은 벚꽃나무입니다. 오늘도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